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찾아온 여름. 이맘때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며 내리는 장마입니다. 높은 습도에 일사량까지 부족해 세균과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주부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때죠. 화장실 청소도 항상 힘들죠. 곰팡이 그거 때문에. 특히 여름에 비 올 때. 물때가 많이 깨져. 번지는? 그런 거는 있어요. 집안 곳곳에 번지는 곰팡이는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인데요. 홈케어 방법만 잘 알아둬도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다는 사실. 곰팡이 걱정 없이 내 집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주부 조윤영 씨. 청소기를 돌리고 돌리고 쉼 없이 청소를 하는데요. 집안에 먼지 하나 없겠어요. 이렇게 깔끔한 집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녀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있다는데요. 아, 근데 청소 해도 해도 끝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변하는 데가 진짜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에요. 따라오세요. 생각만 해도 한숨부터 난다는 그 장소의 정체는 화장실? 화장실 진짜 너무 고민이에요. 관리를 해도 해도 티도 안 나요. 생각보다 좀 그래도 깔끔한 것 같은데?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떼지고 타일 사이에 있는 줄눈이 그냥 벗겨지는데요. 모양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세면대에 묻은 줄눈 용액이 지워지지 않아서 큰 고민이랍니다. 여기 아파트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들어왔는데 너무 지저분한데 또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혼자 셀프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도 제가 다 셀프로 용액 사다가 했고요. 여기 벽면도 제가 했는데 진짜 너무 지저분하게 됐더라고요. 사실 그녀가 셀프 시공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는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로 피어나는 곰팡이 때문이었다는데요. 세제를 부어가며 청소를 해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생기는 곰팡이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봤고 줄눈 시공이 해답인 것 같아서 도전했지만 되려 큰 코를 다쳤답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 어떡해, 망했다. 간혹 인터넷에도 줄눈 시공을 했다가 쓰디쓴 실패를 맛본 사람들의 경험담도 많이 올라오죠. 화장실은 진짜 혼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전문가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혼자서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고민 끝에 전문가를 부르기로 한 윤영 씨. 네, 여보세요? 아, 네. 욕실 줄눈 시공 때문에 문의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후 반가운 벨소리가 들리고 윤영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줄 전문가가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홈케어 제가 또 점검해드리고. 줄눈업계 베테랑 전문가로 불리는 양광재 씨입니다. 네, 지금 제가 상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줄눈 상태를 보니까 고객님이 직접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떨어지고 안으로도 곰팡이가 엄청 끼어 있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하시니까요. 제가 이거 다 제거한 다음에 잘 처리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셀프 시공하다가 용액이 묻었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 이런 게. 네, 저희가 이런 것들도 한번 네.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봐드리도록 하고 네. 또 거울에도 남아있는 이런 물방울 자국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고 네. 좀 항상 깨끗하게 새 것처럼 유지하실 수 있는 게 나노코팅이거든요. 화장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을 찾아온 전문 인력만 무려 5명? 숙련된 전문가들이 각 분야를 나눠 시공한다는데요. 물때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제거해줘야 한답니다. 세상에! 묵은때가 이렇게나 많았다니 놀랍기만 한데요. 묵은때를 남김없이 없애기 위해 화장실 곳곳을 세심하게 둘러보며 작업하는 전문가. 유리에 뿌옇게 낀 비누 물때도 깨끗하게 밀어내주고요. 그동안 쌓여있던 욕조의 물때까지 완벽하게 없애줍니다. 물때를 제거하고 나면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는데요. 아까는 클리닝 작업이었고 이번엔 코팅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때를 제거한 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 작업은 필수. 눈이 부실 정도로 세면대에서 빛이 납니다.
한편 바깥에서는 조윤영 주부의 골칫거리였던 줄눈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중인데요. 줄눈의 색상도 각양각색. 색상을 고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근데 이런 거는 오랫동안 청소 안 하셔도 때타 보이는 느낌은 나질 않아요. 네.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저희 타일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유색상이 좀 더 눅실을 좀 돋보일 수 있고 좀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나실 거예요. 제가 유색상으로 그러면 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공 시작! 아니 그런데 재료가 뭐 이렇게 많대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주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화제라는 거는 이제 굳게 만드는 용도거든요. 이 두 개를 비율로 맞춰서 일정한 비율로 1:1로 섞어준 다음에 이제 각 색깔마다 퍼센테이지가 따로 있어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율을 맞춰서 섞어줍니다. 알료의 배합이 맞지 않으면 시공을 할 때 알료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황금 비율로 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걸로 줄눈 시공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잘 배합된 알료를 타일 사이에 넣어 작업해주면 되는데요. 그 전에 또 철저하게 작업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칼을 들고 하나하나 타일 사이사이를 파내기 시작하는데요. 줄눈이 재시공이 되면은 줄눈 제거를 먼저 해줘야 되고 이제 셀프 시공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백시멘트만 제거하고 진행이 됩니다. 이런데도 보시면은 다 튀어나와 계시고 빵꾸도 나와 있고 여기다 티 이렇게 일자로 나오지도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시공된 줄눈 제거와 함께 각종 오염과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백시멘트를 작업 전에 걷어내야 한답니다. 줄눈 없이 백시멘트를 사용하는 가정은 특히 오염도가 높다는데요. 그래서 실험해봤습니다. 백시멘트 타일과 줄눈이 시공된 타일에 음료수를 붓고 닦아내보기로 했는데요. 백시멘트 타일은 사이사이에 들어간 원료가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착색돼버렸습니다. 반면 줄눈을 시공한 곳은 깨끗하게 닦입니다. 이 정도면 곰팡이가 생길 틈은 없을 것 같네요. 한 치의 오차 없이 타일 사이에 줄눈을 채워넣는 전문가의 능수능란한 손길. 서너 시간 넘게 쪼그려 앉아서 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꼼꼼해야 완성도가 높을 수 있는 거겠죠. 줄눈을 시공한 뒤 남편의 반응을 보기로 한 윤영 씨. 자기야 동영상 좀 찍어봐. 화장실 좀 한번 봐봐봐. 와 줄눈만 했는데 엄청 깨끗해졌네. 줄눈한 거 알겠어? 밝아졌지? 응. 완전 깨끗해졌지? 줄눈만 했는데도 이렇게 깨끗해졌다? 마치 새 집에 들어온 것 마냥 기분이 좋다는 윤영 씨입니다. 물 한 잔만 먹을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딸이 많이 덥죠? 그런데 주방을 보는 전문가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잠시만 좀 봐도 될까요? 네네. 네, 여기 상판 상태가 상판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상판을 한번 연마하셔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상판 UV 코팅으로 네. 입혀놓으시면은 네. 반영구적으로 깨끗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싱크대 상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김치 국물이나 카레 등 음식물이 떨어져 오염이 되기 쉬운데요. 상판 연마 작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UV 코팅이라고 해서 이 표면을 한번 갈아내고 이제 기스나 오염도 그걸 다 제거하는 네. 그래서 연마 작업을 통해서 그 후에는 이제 코팅약을 바르고 이제 바로 이제 경화시키는 작업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방은 항상 습한 곳이기 때문에 상판에 있는 미세한 구멍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는데요. 상판 연마 작업은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하루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흠축이든 고축이든 시간 끝나면 싱크대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상판 연마 작업이 끝나고 궁금했던 제작진 초근접 촬영으로 상판을 살펴봤는데요. 아까 본 오염은 온데간데 없고 미세한 구멍은커녕 반질반질하기만 합니다. 빛이 반사될 정도로 매끄러움을 자랑하는 상판. 정말 깨끗해졌죠? 아이고,
아, 쏟아버렸네. 진한 세계의 음료수를 쏟아도 문제 없다. 오염되지 않아서 닦아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홈케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혼자서 진짜 청소도 나름 하고 셀프 시공도 하고 이랬는데 안 깨끗해졌었거든요. 욕실도 그렇고 뭐 주방 상판도 그렇고. 근데 전문가가 확실히 만져주시니까 정말 깔끔해졌고 화장실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매일매일 제가 좀 머물고 싶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시공 후 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행복 쿠팅 이거 했는데 네. 만족하시겠어요? 네, 저번에 잘 해주셔서 잘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제가 볼 때도 지금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고 깨끗하게 사용하셔가지고 문제도 없어 보이고. 1년 6개월 전 상판 연마를 한 곳이라는데요. 정말 깨끗하죠? 지금 상판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제가 어머님께서도 따라하실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청소가 잘 되어 있는데요. 물방울을 갖다가 한번 좀 떨어뜨려 보면 물방울이 동글동글하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 줄기 하나도 없이 굉장히 물방울을 잘 따라다니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판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후 부러졌을 때 물방울이 밀리면 상판이 오염으로부터 잘 보호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이번엔 화장실을 살펴볼까요? 네, 욕실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으신 것 같네요. 딱 보니까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그때 처음 우리가 질문 해드렸던 대로 물때도 안 끼고 곰팡이도 안 끼고 유지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번에 시공 잘 해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곰팡이도 못 끼는 거 없고 되게 깨끗하게 지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시공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주변에 이제 줄눈한 집 얘기 들어보면 떨어져 나가기도 한 집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줄눈 시공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케어 첫 번째, 줄눈 관리 방법. 화학 성분이 닿으면은 변색,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락스라든지 곰팡이 제거제로 청소를 하시는 것보다 가벼운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화학 성분의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벼운 수건으로 줄눈을 닦아주세요. 홈케어 두 번째, 네, 주방 상판 관리 방법. 주방 상판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점, 네, 칼. 네, 칼로 이렇게 긁거나 그러시면 얘네들도 똑같이 네, 긁힘이 당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상판을 무거운 물체나 날카로운 물체로 긁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곰팡이, 물때가 걱정이셨던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홈케어 방법으로 고민 싹 날려버리시길 바랄게요.